그렇지. 여기서 뭐해요? 나 기다렸어. 고현 씨. 나 어떡해요? 무슨 일인데요? 말해봐요. 우리 지금이라도 그냥 다 말할까요? 고현 씨. 나 어머니가 날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야. 오히려 더 힘들어요. 그럴수록 너무 죄송해요. 고현 씨. 죽을 때까지 이 비밀 덮고 가자고 그렇게 약속했으면서 또 이러는 거 내가 너무 바보 같은데 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각오했으면서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너무 한심한데 지숙 씨, 나 어머니 속이는 거 못하겠어요. 나도 장모님이 나한테 마음 열어주실 때마다 흔들려요. 나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으니까. 사랑받을 때마다 나도 흔들린다고요. 여기서 말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? 그럼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거예요.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. 되돌려 놓을 수 있잖아. 우리 점점 가족이 돼가고 있잖아요. 그건 내 이모가 오나라인 걸 모르시니까, 당신 아버지가 최태평인 걸 모르시니까. 그걸 아셨으면 우린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. 고야 씨, 내 말 들어요. 여기가 행복인데 자꾸만 당신 아버지하고 내 이모 때문에 불행해지려고 하지 말라고요. 덮읍시다. 난 고야 씨하고 이 행복 놓치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가족들 행복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. 나 어떡해.